모성을 찾아야 되겠죠. 모성. 이제 모성이나 부성을 찾는데 운동 보니까 식상이 보이니까 일단 모성을 한번 찾아보면 자수다. 자수. 자수. 이와 같이 자수가 모성인데 자진 합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자수는 진토를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계수가 뜨면 진토를 대표하듯이 이렇게 토가 있는데 그 본체가 그 삼합의 중심이 이렇게 뜨면 요것이 이 진토 두 개를 이 자수가 대표를 해요. 그러면 자수가 모친이면 진도 모친이고 이 진도 모친이야. 진도 모친이니까 모치 모성이 어떻게 됐어? 이게 보금이 됐죠. 모친이 보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벌써 이거는 한번 결혼에 개가했다, 재혼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이나 이 진도 다 모성이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재성, 부성을 차지해줘, 부성. 부성을 찾아보면 부성이죠, 부성. 부성을 찾아보니까, 부성을 찾아보니까 재죠, 재. 그러니까 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인목이다. 인목이 재성이다. 그래서 인목이 재성이니까 인목이 뭐예요? 여기서 부친이다. 그래서 인목이 나의 부친이다. 왜? 토생금에서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인목이 나한테 뿌리를 내렸죠. 인목이 나한테 이 뿌리를 내렸다. 인목이 나한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인목은 나의 친부가 되는 거야. 친부가. 부친은 부친인데 친부가. 친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갖는 게 어머니가 개가 됐는데 왜 친부만 나타났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의 전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전남편. 그래서 이 어머니의 전남편은 모성이, 이 진이 모성이라고 했잖아요, 진이. 진이 이제 모성인, 모성으로 엄마인데, 진종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을목이 들어있죠, 을목. 그래서 부성 속에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인목이 친부가 됐으니까, 인목, 친부가 나타났으니까 엄마의 모성 속에 있는 재성, 그러니까 부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마의 전 남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마가 옛날에 한번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나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예측하죠. 아주 그 속속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엄마가 옛날에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엄마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뭐 부모 관계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쉽게 이제 분석하는데 좀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식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한테. 식상이 연결되어 있고, 식상이 뭐를 생했어요? 재를 생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식생재 사주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다. 또 특히 이 시상에 인성과 재가 있는데, 인쓰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큰 판매업이 기업을 하더라도 이 가게를 이용한 어떤 판매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또 무역을 해더라도 어떤 무세계적인 이렇게 판매업이나 장사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좀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상관이 원국의 상관이 아주 왕합니다. 왕해.
이렇게 왕할 때 상관이 왕한데 이 원국에 관이 없죠, 관.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왕한데 원국에 관이 없는 사람은 운에서 관이 출현하잖아요. 관이 출현하면 관제구설수에 걸린다. 관제구설수에. 뭐 이건 부모하고 관계 있지만 저 마침 좋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 사주에 상관이 왕한데 원국에 관이 없다. 근데 관이 없는 사람들은 운에서 관이 출현하면 이럴 때 관제구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몽운이 왔다. 자, 원국에 관이 없는데 관이 출현했죠. 아, 오운에 이 사람은 관제구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주를 가지고 그 언제 이 사람이 관제구설에 걸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직업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뭐 은행원인지 공무원인지 운전수인지 뭐 이런 그 직업을 알아내는 방법도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